이어서 12년 만에 지방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힘 박일하 동작구청장 당선인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대하신 우리 동작 구민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12년 만에 우리 동작구청의 지방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우리 동작 구민들이 우리 동작의 변화를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우리 동작구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동작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 동작을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명품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노량진 민자역사 같이 또 후보님이 중앙행정에서 경험했던 그런 공약들도 전면 내세우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리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동작구 청장이 협력자가 돼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저에게 손을 잡아주셨던 모든 분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운데 우리 동작구가 이제 변화, 발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삶의 가치가 풍족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사시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우리 동작구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